무더위와 오랜 장마가 끝난 2022년 8월 마지막 째주 주말입니다. 그동안 잔디가 많이 자랐네요. 텃밭에 고추가 빨갛게 어이구, 그다음에 토란도 잘 자랐습니다. 이것은 부추인데요. 부추꽃이, 어휴, 이렇게 이쁘네. 부추꽃입니다. 오이고. 토란잎에 아침 이슬을, 아이고, 오우, 시원하네. 중간중간 제초제를 뿌렸었는데, 온통 풀밭이 되어 버렸네요. 잔디 사이사이에 잔디 사이에 풀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축대 윗부분을 싹그 정원으로 정비를 하셨네요. 아마 사이사이에 꽃을 심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쁨하단. 장마와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예쁜 소나무가 이렇게 잎이 타버렸네요. 아이고, 백일홍이 이쁘게 피었습니다. 요거는 수국 같은데. 수국도 이쁘게 피었고, 백일홍. 아이고. 아이고. 감이 떨어졌네. 여기저기 감나무. 어이구,
작년보다는 좀 굵기가 굵어야 될 텐데. 어이구, 백일홍들이 천지네. 뒤뜰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까요? 와. 대나무가 앞으로 다 쓰러지네. 아이고, 무슨 꽃이구나. 그 장마철에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어이구.